경찰이 오스틴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가족의 주거지 세 곳을 압수수색해 1kg짜리 금괴 254개를 추가 압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이 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금괴 일부를 가족들의 집에 은닉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680억 원은 1kg짜리 금괴 851개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이 금괴 향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이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개를 압수했다. 한국금거래소에는 이 씨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괴 4개가 동결돼 있다. 이날 압수한 254개를 합치면 총 705개다. 이 씨 일가의 주거지에서 금괴가 발견됨에 따라 이 씨와 가족들의 범행 공모 가능성에도 점차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가 횡령금을 이용해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파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28억 9천만 원에 구입했고 처제 명의로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16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아내 명의로 제주의 한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약 30억 원에 산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지난 12월 잠적 전에는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 건물을 아내와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하고 건물에 묶여있던 대출금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 씨의 부친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경기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쯤 이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해 주거지 등 주변 CCTV와 차량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11일 경찰은 이들을 형사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